물론 업장들이 있어서 이제 수행하러 오겠지만 그러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은 좀 자기를 성찰하고 아 이건 에고구나 이런 걸 떠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리도 뭐 그냥 앉으면 되는 것이고 설령 누가 뭐 어? 잘 맡아놨다고 앉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배려 해주고 당신 거기 앉으셔야 어? 자기가 앉고 싶으면 좀 빨리 오면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거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누가 맡아놓은 자리가 어디가 있나요? 뭐 앉아가지고 앉는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어디든지 처처가 다 불국토고 처처가 다 명당이다 이런 게 돼야 되는 거 수행자들은 뭐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는 좀 좀 큰 시설에 좀 다니고 싶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주 뭐 누추한 곳이든 어디든 앉는 곳에 그냥 편안해야 되고 그러려고 이제 공부하는 거 수행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안 느끼려고 우리 환경에 갈수록 그렇게 돼야 돼. 그럼 환경 탓하고 자꾸 뭐 자리 탓하고 뭐 스승 탓하고 자꾸 이렇게 탓으로 돌리다 보면 이거 수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란 말이죠. 무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거리도 이렇게 어떤 분들이 광주에서도 오고 막 충청북도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오잖아요. 저 홍콩에서도 왔는데 홍콩 포르투갈로 이사 가겠지만 그런 곳에서도 불온천리 아무리 멀다 하지만 불온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구도열, 향양열 그런 배움이 있기 때문에 뛰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금만 하나 배울 게 있으면 뭐 티벳이건 뭐 네팔이건 뭐 일본이건 중국이건 조금만 하나 갇혀 있으면 이제 뛰어다니면서 배웠단 말이지. 그런 자세가 없으면 어떻게 돼 이거? 뭐 하나가 좀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걸 보충하려면은 이제 그걸 그분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거리 따지고 돈 따지고 뭐 환경 따지고 그럼 어떻게? 이거는 우리 일대사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공부라는 것은 이거를 해결하려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러 다니는데 뭐 환경 탓하고 뭐 탓하고 뭐 이렇게 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와야 기쁜 마음으로 와야 또 공부가 되는 거예요. 또 참나의 상태에서 얘 그대로 들어가 또. 그런데 뭔가 불편해. 그냥 아 자리도 불편하고 막 그냥 거리도 막 차가 밀리고 막 그냥 그러다 보면 그 에고 속에 있죠. 그럼 공부가 되겠어요?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들려. 안 들어와. 에고가 이미 에고 불이 켜졌기 때문에 공부가 안 들어와. 아 그런 게 나타나면 그 공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활에서 공부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이 경쟁과 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뭐 경전을 염성하고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되는가? 특히 책 가지고 공부하겠다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책은 애국의 소산이에요. 특히 경전은 이렇게 검증이 됐잖아요. 수만 검증이 됐지만 일반 개인이 쓴 책들 있죠. 그건 애국의 소산이라고 봐요 나는. 여러분들 무비판적으로 막 받아들이죠 지금. 엄청난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란 말이에요. 책을 그대로 믿으면은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아 이런 관점도 있구나. 이거는 괜찮지만 그걸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세뇌가 돼버려요. 그러니 망고는 책 가지고 스승의 그 올바른 스승의 말 한마디만도 못한단 말이 있어요. 특히 밀교는 구전전승이잖아. 책으로 배울 수 있으면 책으로 해야지. 책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럼 구전전승이기 때문에 책도 나와 있지도 않고 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도 못하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주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아주 간절해야 되고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이게 백날에도 안 돼. 이거 어떤 사람은 지금 수행 입문해가지고 3년도 안 돼가지고 벌써 막 그냥 기초 사회행 다 끝나고 막 이제 뜸모도 일으키고
엄청난 발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 3년 아니라 5년이 지나도 아직도 기초사과에 가는 분들도 있고 그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 간절함. 그 다음에 마장이 있기 때문에 마장. 그 마장을 마장인 줄 알아차리는 능력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도고 마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수행을 하게 되면 엄청난 방해가 와 장애가 막 그냥 차가 와서 받아볼 수도 있고 마장이 오는 거, 마장. 이건 마장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극복해가지고 어떤 일이든 극복해갖고 날려는 의지가 더 앞서야 되는 거라고 마장을. 마장과 싸워가지고 진짜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100배에 있어야 돼, 100배. 그래야 그거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못해, 공부를 못해. 그 세월을 그냥 떠버려. 계속 반복. 업장에 의해서 그 이제 윤회라고, 업장 윤회라고 그래, 그거는. 업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를 돌파하는 게 수행이다. 이게,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은,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날이. 번뇌가 없어져야 되고. 그 나날이, 이건 저기, 번뇌가 많아지고, 분노 업장이 많아지고, 이러면 안 되죠. 나날이. 이거는 뭔가 그 마장에 이끌려 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즉각 알아차리고, 이제 부처님의 힘으로, 삼보의 힘으로 이걸 본인이 극복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삼보에게 강하게 의지하고, 삼보에게 그 도움을 받으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자 진언을 하게 되면 금강살타 부처님에게 강력하게 의지를 하고, 부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지. 보신체로 살아계신다고. 여러분들, 그, 뭐, 본존을 현존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